한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중국어. 이네 가지 언어를 한번, 나름 특성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국어와 일본어는 어순이 비슷하다. 그리고 베트남어와 한국어와 일본어. 네. 중국어와 베트남어는 아까 어순이 비슷하다. 그리고 한국어와 베트남어는 소리, 문자로 소리를 낼수 있다. 일본어는 한자를 제외한 문자만 소리를 낼수 있다. 중국어는 소리를 낼 수도 없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지금 이네 개의 언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중에서 발음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단어의 특성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니다. 여기 보면 문화 발음을 세카이주 노 문카라고 발음을 했네요. 원화. 그다음에 중국어는 웬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발음값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집을 표현하는 것은 집 예 그다음에 냐 그다음에 방옥 아마도 방옥가 될집 같은데 그리고 또 특징이 한국어와 일본어는 조사가 사용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집 했으니까 다양한 이 표현을 보면 다양한 이와 삭기사마나 그러면 요게 삭기사마나가
사마자마나가 다양한 이름이네. 시행베섯은 야고 뉴큐켄 쭉컵나우 나우 큐켄 양식이 최고. 야, 여기서는 만운으로 표시가 됐고, 여기는 진추 송년 근거 갱션 정션 본격 정션. 그러면은 요것이 봉춘이 진충 괴충 중 요게 다양한 이런 표현이거든요. 번축이라는 말이 번축 양식 번축이라는 단어를 보면 일본어는 벤치코 벤치코 유캔 즉 카나오 카나오 축하 요게 건축 같은데 정확하진 않고 양션 벙커 지안추 지안추라고 표현이 되는 지안추 양식 양추 숫다이루 스타이루데 아리 스타이루데 양식으로 양식 그다음에 양식 품격 품계 나타난다. 젠션 나타나다 아리 대아리 여기서는 호가 야 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젠션 베트남하고 중국어도 약간 순서는 꼭 같다고 볼수 있는데 전 세계의 세계 색깔 색깔 채우도 채우죠 환인 시체 뭐 중국어와 베트남어가 어순이 약간 비슷합니다. 한국어 일본어는 거의 비슷하고 한국어 일본어는 거의 비슷하고 여기도 보면 세계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였지만 순서는 중국어하고 베트남어가 좀 차이를 보는
문화 역시도 문과라고 표현되고 현대선 문화 중국어는 웬과라고 표현이 되는 개인의 취향 개인을 일본어는 고진 냔 까냔 개인 까냔 아니, 링거관, 베이니, 면베, 아니. 베이니, 중국어에서는 여기 보면은 거인, 거인, 그 게른. 취향을 반영합니다. 취향. 반영이란 말은 반영. 오, 한내. 달장 반환 중국어는 반영이라는 표현이 안녕을 먼저 썼는 펀닝 펀닝 하여튼 지금 이렇게 재미삼아서 한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중국어를 좀 나름 분석을 해봤는데, 이 분석을 하면서 느낀 거는, 1차적으로, 각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사용된다는 거. 공통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이 공통 단어가 각자, 단어의 어떤 발음이 어떤 발음이 좀 흥미롭게도 조금 다르다는 거. 단어는 공통이지만 세계, 색깔, 태조, 이주, 지지 이런 어떤 발음상 차이점, 유사점. 그 다음에 특징, 어순, 그 다음에 조사 활용. 그리고 중국어하고 베트남어도 일부는 비슷하고 또 일부 다른 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는 3개가 떼조이가 맨 뒤에 오고 있는데 중국어에서는 그냥 3개 같이 지제 이렇게 연결돼서 쪽에 나온다라는 점. 이렇게 좀
재미삼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요거는 좀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지금 이 자료는 언어 활용을 할때 이런 자료를 사실 만들어낸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AI를 활용을 해서 Large Language Model, AI의 LLM, Large Language Model, LLM을 활용을 했는데, 챗 GPT 범용으로 활용을 해서 이런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흥미롭네.